국정감사가 실시된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전반에 걸친 총체적 실패, 내치와 외교에 있어서 무능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번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권의 국정 실패를 정확하게 밝혀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법무부 장관 자리에 앉힌 지 내일이면 딱 한 달째 되는 날입니다. 한 달 가까이 우리는 정상적인 나라에선 상상할 수 없는 국정 파탄과 국론 분열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이를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전 국민을 깊은 대립의 골로 빠져들게 만든 장본인께서 이런 유체이탈 화법은 국민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 뿐입니다. 취임사에서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다던 대통령은 어디로 가고 온갖 특혜와 비리로 검찰까지 유린하고 있는 조국과 그 가족들을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정말 나라입니까? 사회의 공정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를 만든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조국 장관을 파면하기 바랍니다. 어제 국정감사에도 조국 장관에 대한 새로운 내용이 또 나왔습니다. 먼저 검찰이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의 공소장을 보면 조 장관 일가가 국회 인사청문회 때부터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원내대표께서 말씀한 대로 지난 2월 김태우 전 수사관의 기자회견과 동일한 내용의 증언이 어제 국정감사에서 나왔습니다. 유재수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의 비리감찰을 받던 도중 조국 당시 민정수석관의 수석비서관의 지시로 감찰 조사가 중단됐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늦출 상황이 아닙니다. 검찰에 촉구합니다. 증거인멸을 하지 못하도록 즉시 조국 법무부 장관을 소환해서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온통 비정상 상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도 흔들리고 외교도 고립 상태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북한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모든 경제지표가 보여주듯 민생은 도탄에 빠져 허덕이고 있는데 정부가 미래보다 과거를 쳐다보면서 국민의 진취성과 도전정신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갈갈이 찢어져서 광장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국가수반으로서 취임 당시 초심을 잃지 말고 국민 통합을 위해 국정 진행 방향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